자, 오늘 하루 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가 어디 같아요? 설악산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노적봉. 쌀을 막 쌓는 걸 노적갈이라고 그러죠요 네, 노적봉인데, 아, 이곳에 올라가면 은 거의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산등성이 있고 이 등산가들 중에서도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지 등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어도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가야만 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지난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저와 저희 집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게 중국에 있는 마 파산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인데 공중에 붕떠 있지요. 이 중국에서 아주 험준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 마창산. 얼마나 험한지 아, 그 옆에 있는 그 스찬에서 산시까지 가려면 한세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를 냈습니다. 한 시간이면 지금은 가는 길로 모든 난관을 꿰뚫고 일직선으로 넘어가는데 전체 117.5km 정도 된다는데 제대로 된 도로는 거의 없어요. 터널이든지 아니면 다리로 세웠든지 그게 전체 도로 중에서 78.2% 그렇게 해서 아주 빵 뜻이 형통한 길을 뚫었다고 하는 것인데 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있지만 왔다 갔다 돌아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그저 빤뜻이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길이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묻고 또 물으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여호수와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통할 형 통할 통 막힘없이 그 목적지까지 그저 쭉 번영하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원어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천국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아, 저는 이 땅에서만 형통할 것이 아니고 하늘까지 연결되는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릴레이와 비슷한 거예요. 앞에 있는 선구자들이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주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특별히 의료 선교 사업이 많은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아그 언니 송숙자 교수님이 제일 선구자 중에 선구자이기도 해요. 그런 많은 분들이 기초를 다져 놨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다져 놓은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데 바로 그다음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네 아이디어대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왔었던 그 길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선님이 보여준 일관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운동을 어떤 길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는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약속한 땅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증언의 말씀에 가라 한그 길이 있는데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랬고 그것은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펼쳐지는 길입니까?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겠다. 강나라와 방원과 족속들에게 펼쳐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도 8월 달, 1980년도 하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침례를 받고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뭐 살아도 길게 사는 세상이 아닌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평생 제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환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갈림길 일 있을 때는 예외 없이 금식을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마음은 원의로 돼 자꾸 자, 다른 길로 갈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둘이 만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람을 만났고 또 이제 집사람도 제가 처음 누구를 만나면 은그 당시는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할머니를 만나든 머릿속에 하나님 얘기 외에는 들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대여섯 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헤어질 때 큰절을 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십사람을 만났을 때는 한 여덟 시간을 첫날 만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눈이 초롱초롱총 빛나면서 그 다음 또 만나자라고 애프터 신청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 그 다음에도 만나면은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전했고 그렇게 1년을 전했더니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또한 식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저는 또 군대도 가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내가 판단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1875년도에 영국의 생리학자 케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동물의 뇌에서 뇌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래로 뇌파는 델타파도 있고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그리고 또 감마파가 있는데 그중에 이 감마파 알파파가 지구의 고유 파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독일의 물리학자 슈만이 (1952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슈만 공명주파수라고 하는데 지구도 뭔가 주파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지구의 고유 주파수가 우리 뇌파에 있는 알파파와 같은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알파파가 나온다는 것을 또 학자들은 밝혀냅니다. 기도할 때 큰절이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하면은. 그때 뇌파는 알파파가 나오고 이 알파파는 거대한 지구의 파장과 일치되기 때문에 파장이 갚을 때 공명효과로 이것이 증폭이 되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파장이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큰절이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알파파의 시로 지구의 고유 파장과 함께 저 지구 뛰어넘어 대기권을 넘어 하늘 보좌에까지 이 음성을 들려 주실 때에 들려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 팔이 움직이고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갈림길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만 걸어 가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줬을 때그 길에서 한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한, 원합니다 내가 이기심과 욕심이 살아있어서 분명히 들려줬는데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나가거든 하나님 제가 지금 분명히 기도하는데 제 다리를 분지러서라도 그 길로 걸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절히 기도하면서 80년도부터 지금 한 42년도를 걸어오는데 이번 한주 동안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큰절한 기도를 우리 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지난 40년의 인생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게 10년 단위로 저를 어느 쪽으로인가 끌고 다니셨던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1단계 10년은 1984년 가을부터 1994년 가을까지였는데, 1984년 가을의 후반부에 드디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천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 걸어 걷고 전도의 길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94년도 가을까지 이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다시 뛰라고 해도 더 이상 그만큼 뛸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만 열심히 뛰자. 결혼하고 첫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1월 1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한 해만 더 뛰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안소가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얘기 했대. 그렇게 10년을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했고, 정확하게 94년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 끝에 치유사역의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조그마한 광명교에서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백일 기도를 한 끝에 이제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하면서 이때부터 저는 치유사역의 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해서 단한 과목도 어디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릉내 요양원, 한국의 최초의 요양원이 기증이 들어오면서부터 그해 가을부터 시작하게 됐고, 한국연합회 최초의 이 요양원이 이제 그해 가을에는 광명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의 연결로 그 다음 해에 오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덕유산 요양원을 오픈을 하고 이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병원급으로 이 (8가지) 건강원리로 치료하는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여수에 법에도 없다고 그래서 도청에 (40번을) 쫓아다니면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에덴도인 전문 요양센터를 설립하고 에덴 요양병원을 설계부터 그리면서 또 건축을 하고 설립을 하고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없었던 것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몇년 동안 했나 하고 보니까 딱 10년 동안 한 일이었어요. 그때 제 기분은 야,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급하신가 보다. 제가 열심히 뛰는데도 정신없이 끌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 전해질 세계적인 일이겠구나. 그러면 이 일은 세계 본부인 미국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부는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 그 당시 2004년도. 여름 정도 됐을 때에 저에게는 여수 요양병원 병원장을 계속하는 것이 결의가 돼 있었고 36대학 교수로 또 결의가 돼 있었고 그리고 뒤늦게 미국에서 TV방송을 통해서 이 건강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초청이 왔어요 세 자리를 다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있을 두 자리는 다들 가려고 하는 자리이고 부러워하는 자리이고 미국에 있는 자리는 월급도 약속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보험도 책정이 안 되는데요. 아이들 돈 한참 제일 많이 들어갈 때인데 학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고생고생해야 될 자리예요. 그래도 우리 뜻대로 편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큰절이 몇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큰 갈림길에서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곤 했어요. 여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금식 기도를 며칠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저쪽 미국 쪽에서 5 y 분의 3X 자승은 고로 2. 이 문제 하나가 딱 튀어나오면서 x는 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또 하나, 10y분의 9x는 입구로 1 문제를 딱 던져주는데, 그때 번쩍 섬광이 치면서, 어,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올라온 문제를 미국 쪽으로 쭉 끌고 가봤어요. 쭉 이게 날라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날라가면서 어답이 보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암산으로 쫙쫙쫙쫙 약분을 하고 했더니 10y 분의 3x 자승은 1이고 밑에 10y 1다 똑같으니까 3x 자승은 9x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종이 안 들어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3x자승 이꼬로 9x니까 또 3을 똑같이 나누어 보면은 x자승은 3x 또 x 하나씩 주으니까 x는 3입니다 하고 꿈 속에서 너무 통쾌하게 답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 사람을 막 자는데 깨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게 해석이 또 밀려오는데 미국을 가느냐. 한국을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미국을 가면은 모든 것이 다딱 형통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고 하는 뜻 같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 있을 때는 겹치기로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 서또 간절히 둘이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는 또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또막 깨우는 거예요. 아, 특별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꿈을 꿨느냐 그랬더니 저쪽 동해바다 쪽에서 바위로 된 거북이 하나가 딱 자기 앞으로 올라오더래 그리고 저하고 둘이 타라고 막 손짓을 해서 탔댑니다 탔더니 태평양으로 막 헤엄을 치고 가서 미국에 딱 내려놓는데 미국이 갑자기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환한 빛이 하나 딱 날라가지고 한국으로 또 날라와 떨어지는데 한국이 또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전혀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미국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다. 가자. 그러면 그곳에서 빛을 전하며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만 하는 걸 준비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이 세계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는 뜻 같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또 열심히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2004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014년 가을까지 딱 10년을 하고 한국에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세계의 형편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프렌치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2014년 가을부터 또 하는데 그때 우리가 미국에 본부도 있지만 일원한푼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에 나왔어요 숟가락 하나도 없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잠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내는 사월세 반지하 방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 한국에 10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가진 것으로 길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풀어질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했어요. 한달 동안 그 반지하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떠올리는,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누구를 만나면 내가 자금 낼, 자금 낼 테니까 이거 하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은 연락을 안 하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만나보고 그러면서 2014년 가을부터 이 백퇴된 프로그램 일기를 했는데 20년 된 중고차 170만원 주고 딱한대 사고 그 뒤에다가 채소 싣고 녹즙기 싣고 유랑을 했습니다. 첫째 주는 안면도 바다에서 한주 프로그램을 하고 두 번째는 청도의 산주 프로그램 하고 세 번째는 금산에서 하고 네 번째는 서울에 불가마 항아리 찜질방에서도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힐링센터 건물을 저는 그냥 빌리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이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10년을 한국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융자 자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융자도 조금 받고 그러면서 누구 뭐 기부금 하나도 받지 않았, 않았으면서도 이 백퇴된 힐링센터를 2016년도에 오픈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그 뒤로 4년 뒤에 2020년 1월 18일자로 저쪽에 교육 센터 건물을 또 구입을 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그다음부터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또 생겨요. 2020년 1월 18일 자로 저쪽을 구입을 하자마자 바로 이 앞에 있는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땐 동물, 어떤 생명체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데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또 우리 집사람이 특별한 꿈을 꿨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2주 있다가고, 한달 있다가고, 한 1년 계속 아니면 평생 같이 살면 틀림없이 낯을 사람들인데, 이게 좋아질 만하면 가고, 좋아질 만하고 하면 가는데, 그냥 여기 와서 살기만 하면은 평생 프로그램비 안 들고도 이렇게 살수 있고, 완치되는 것을 보려면은 집이 있어야 될것같다 그래서 이 땅을 다 허물고 4,500 평짜리 집을 여러 층을 줘서 분양을 하고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강이각 방마다 그대로 유선으로 다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고 그 건물에 여기와 똑같은 식당도 만들고 찜질방도 만들고 뜸방도 만들어서 그냥 평생 부담 없이 이 생활을 하게 하면서 완치되는 사람이 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분명한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니까 좀 싸게 나올 거니까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해볼까. 근데 경매는 얼마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싸기는 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최대로 낮춰서 한번 써보자. 네? 그래서 하나님, 얼마를 써야 됩니까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둘이 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경매하는 그날 아침에 막또 저를 불러서 꿈을 꿨대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를 써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뭐 여러 꿈도 있었어요. 겹치기로 겹치기로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또 묻고 또 묻고 하니까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서는 딱 성경책을 펼쳤는데 출애굽기 1장이 펼쳐지더래요. 출애굽기 1장을 딱 펼쳤는데 쌀벌레 있죠. 쌀벌레는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쌀독에서 발견이 되는데 성경책 속에서 딱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육자 있는 데서 딱 앉아 있는데 펼치니까 얘가 밑으로 막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이 벌레가 육자 있는데 딱 앉아있더니 한 가운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빠르게 이 벌레가 밑으로 7자, 8자, 9자, 10자,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데 우리 집사람 순간적으로 아이고, 잘못하면 놓치겠다. 그래서 십자정로 갔을 때딱 잡아 버렸대.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하고 딱 보니까 그때 경매 최저가가 9억 7천 55만 2천 원으로 나왔어요. 이거보단 높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숫자가 우리가 같이 얼마를 숫자를 분명히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보여준 숫자가 6자부터 해서 7, 8, 9, 10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가장 적게 낼수 있는 액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일단, 일단 앞에는 9자보단 더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 중에서 6자 쓰면 좋겠지만 그건 자격이 안 되고. 7자를 또 써보고, 그 다음에 10자를 쓰고, 그 다음에 6자, 8자를 딱 썼더니, 이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은 액수가 9억, 아, 9시, 9억 7 100, 6만 8천 원이었어요. 아 이거 가지고 될까? 그래서 보여준 숫자니까 써보고 되면 좋고, 안 주면 하지 말자. 그랬더니 딱이 가격으로 우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저 가격, 가격보다 계산해 보니까 41만 6천 원도 썼어요. 그러니 또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이, 이 액수를 보기 전에 왜 경매 도전하기로 했는가면은 하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집중적으로 꿈을 꿨습니다. 금식하면서. 또 꿈을 꿨대. 근데 꿈을 꿨는데 저 앞집에 아주 그냥 황금으로 만들어진 냉장고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영롱한 물이 있는데 그 속에 막 금으로 만든 잉어들이 막 뛰어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해석은 제 몫입니다. 아, 저 집에 살, 분들을 얘기할 텐데. 정말 살아남을 자들, 비단잉어도 아니고 금잉어 같은 사람들이 살 집을 여기다 지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저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흉측한 모양으로 1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시절이 저쪽 전쟁이 터지고 뭐 하면서 막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언제 짓느냐, 언제 짓느냐, 얼마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저는 그 수많은 것들을 맨주먹에서 해내기는 했지만 실패할 건 절대로 시작을 안 합니다. 난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지. 그냥 무대보로막덤비고 불도저처럼 어떤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불도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전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 사람하고 이거 우리 금식하면서 한번 물어보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내 고집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닌지 좀 두렵다. 그래서 다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 늦은 비 성령 운동의 그저 주자로 뛰기를 원하는 것 뿐이고, 재계획탄 내려놓고 약속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또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우수와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냥 이번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제가 그 수많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일관된 법칙으로 일관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지금도 귀 담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을 제일 먼저 8개 분야를 공부를 했지만 제일 먼저 한게 경제학이라서 항상 경제학적으로 따지는데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는데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아침에 가슴속에 싹와 닿는 겁니다. 정류의 계단 94페이지에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전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움직여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늘 보물창고 열어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가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해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 사신 일이라고 온 천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정말 지금 시절이 어수선해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 무슨 뜻일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뇌신경에 있으니까 뇌신경 회로를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뜻을 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백투에 대내 왔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물고기는 좋은 음식이 아니래네.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먹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하고 그 맞기는 맞는데 아그 내가 안 먹을 수 있을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서 집에 간 사람하고 내가 오늘부터 안 먹는다 뜻을 정한 사람하고 앞으로 여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저희들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라헬의 드라빔처럼 기도해 보니까 마지막 뭔가 조금 버리지 못한 게 보였어요. 각자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오늘부터 하지 말자. 두시, 둘이, 둘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뇌파에서 어떤 파장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알파파가 나오고 그 알파파와 같은 지구의 거대한 흔들림 파장을 타고 이 기도는 증폭되어 하늘 보좌에까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뜻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도와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라본 그대로 어느 날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병원 질 때도 재단 전체가 재단 신문 전면 8페이지에 걸쳐서 에덴 요양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내면서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도 그냥 뜻만 정하고 말았으면 저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 마지막 연례회의할 때 반대 많이 하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불러요. 이거 절대로 찬성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비난의 모든 화살이 당신에게 다 집중될 겁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많은 대표다, 대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도 62억까지 들어갔는데, 이걸 그냥 폐기처분하자고 하는... 결정을 하기가 쉬울까? 한 사람이라도 참 계속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한나절 내내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짓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62억 손해보고 끝냅시다. 마지막, 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마지막으로 책임자, 양일곤 원장 나와서 한마디 하고 결의합시다. 끝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나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질 것이고 커트는 무슨 색으로 할 것이고 강당은 몇 평으로 할 것이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강하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봤어요. 제가 올라가서 에덴 병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보고, 직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어떤 요양원과도 다르게 운영할 것인지 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확신이 차서 얘기하니까 다섯 번째 얘기할 때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분위기를 감지하고 회장님이 비밀투표합시다. 70% 이상 찬성자가 나와서 결의가 됐고, 에덴 요양병원이 결국은 건축이 됐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그 모습, 그 색깔, 그 층으로 그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고,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디서 풀어온 바람인지, 놀라운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반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했습니까? 세 번씩 했어요. 자, 뜻을 정했을 때에 뇌신경세포에서, 아, 이거 하자라고 뇌신경세포가 하나 발달할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할 때에 이 부톤, 연접점에서 그 뇌파 전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용하는 것은 40mV가 있어야 넘어가지만 반복하면 여기에 연접점 부톤이 생기면서 30mV만 있어도 넘어갑니다. 여기서만 물고기 안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30mV만 있어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것 생생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회로가 만들어져요. 회로가 만들어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 혼자는 못해요. 저희 부부는 둘이 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능력이 많아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둘이 합해서 함께 이렇게 절실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나갈 때에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이걸 이루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여우수와 1장 7절, 8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뒤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니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리라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여기서만 해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면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율법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하면 이렇게 거부반응을 거부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말씀이 율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다 기록해 주신 10개 명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요약해서 열 가지로 얘기해 준 십계명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1 1회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여기 의자는 의례, 의식할 때 의자입니다.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잡뿌리 뽑고 그 피를 언제 어디다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의문의 법이에요. 제사 의자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직접 피 흘려 돌아가 주셨으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그 양을 잡을 이유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맞을까? 폐지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을까? 성경을 반쪽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다라고 우기고, 폐지됐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평생 싸웁니다. 그런데 정답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 될, 폐지된 율법도 있으면 좋겠고 폐지될 수 없는 율법도 있으면 다 맞는 해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두 율법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영원한 율법 절대로 예수님이 오셨어도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폐지된 율법과는 다르게 직접 돌판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의문의 법은 모세의 손으로 기록이 됐고 또 이것은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또요 십계명 율법은 돌비에다가 기록을 했지만 폐지된 제사법은 종이 책에다 기록을 했고 보관 방법도 틀려요. 십계명은 왕상 8장 9절에 보니까 십계명 법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그랬고 모세가 쓴그 율법은 신명이 31장 26절에 언약궤 곁에다가 넣지 법궤 안에다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법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1.26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랬지만 의문의 법은 십자가로 폐지되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계명 중에서 다른 건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안식일도 폐지됐다 아니다 이게 기독교계에서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 23장을 잘 읽어보면 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일주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만들어졌으니까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쉬어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조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네 번째 계명에 있어요. 그런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이클로 오는 제7일 안식일이 있고 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 드릴 때 며친날 며친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한 이건 일주일 사이클이 아니에요. 7월 1일, 7월 10일 전혀 다른 날인데 이것은 제사법이 폐지됐으니까 이 속에 속해 있는 절기 안식일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폐지된 개명도 있고 폐지될 수 없는 개명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폐지됐을까? 십계명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이니까 인간이 아닌 이상은 이 율법은 십자가가 폐지했을까요 안했을까요? 폐지될 수가 없어요. 건강법도 구약 시대 사람이나 신약 시대 사람이나 폐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폐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 국민들이 지켜야 될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고 그 이스라엘 국가 민법은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니까 폐지됐어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또 제사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폐지될 수 없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이 연줄에서 팽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아왜 주인 양반이 나를 자꾸 이렇게 구속하나 나를 좀 놔주면 저 푸르른 하늘을 자유롭게 더 높이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데 연이 연줄에서 딱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빙빙빙 돌다 시궁창이로 쑤셔박혀질 뿐이에요 철도는 철도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적산레지 레찌 등산 이돌 바위가 얼마나 예리하게 정상이 만들어졌는지 거기를 한발두발 발 걸어가는 것이 한국의 이 등산가들의 로망입니다. 여기서 아차 조금만 한 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가면서 그 하늘 천국문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백퇴된 리조텔 이 부지를 과연 지금 설계를 그리고 들어가야 될까?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이 문제로 큰절이 일주일 동안 우리 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는데 아침에 꿈을 꿨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냐? 뭐 여러 번 반복해서 꿨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는 꿈을 꾸면 계속 아기를 업고 다니는 꿈을 자주 꿨어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 꿈에서는 아이 이제 더 이상 업고 다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을 업고 있는 거 어른을, 어른 남자를. 그래서 저쪽 길로 넘어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 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여기 업혀 있는 사람도 그러다 보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횡단보도 아닌 데로 딱 건너가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와서 딱왜 거기를 가느냐 티켓 벌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여기 이 사람을 봐라 내가 지금 괜히 그러느냐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 오히려 상을 줘야지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한참 보더니 그냥 가세요. 벌금 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 집사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딱 오는 생각이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년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런데 쇼컷으로 가자는 거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인정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그 다음 하늘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근데 또 뒤에서 지금까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누가 막 끊임없이 잡아당겨 떨어뜨리려고 쫓아오더라는 거야 죽을 힘을 쓰고 막 올라갔대요 마지막 딱손한 번만 잡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침을 그냥 잔뜩 발라놔가지고 잡을 데가 없더래 그러다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되는 길목이 있을 거다. 대신 우리 아직도 품고 있는 것, 버리지 못한 것다 버리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결정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10년 단위로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40년째 10년이 2024년에 맞춰지는데, 한국에 온지 10년이 2024년 가을이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연이지만 이렇게 온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닐까. 그러려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2024년 가을에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전 세계 대총회가 있고, 그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하면서 세계 늦은비 성령 운동 프로젝트로 제안을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가 그거 가능하겠다. 하자.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을 마무리 질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전체적인 시간표가 지금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한번 해 보자.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건 믿고, 이제 한번 담대하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투병 생활에서도 이와 똑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